안녕하세요. 나쁜 골프의 강찬욱입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이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할 때 그 결제 금액을 보고 뭐 n분의 1을 해서 얼마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란 적 없습니까? 요즘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린피가 올랐고요. 밥값도 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카트비도 은근슬쩍 올랐습니다. 1인당 3만원, 그러니까 12만원을 카트비로 받는 그런 골프장들도 있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을 타는데 10만원 정도를 준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차를 빌리는 그런 렌트비보다 비싸지 않을까요? 외국처럼 내가 카트를 전동 카트를 쓸지 아니면 그냥 걸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권한도 없죠, 우리는. 그리고 뒷자리는 심지어 좁아서 덩치 큰 남자 막 셋이 한겨울엔 서로 가운데 타려고 가운데 끼면 뭐 양쪽에서 밀착해주니까 따뜻하다 뭐 이럴 정도로 협소한 그런 카트에 뭐 다섯 명 혹은 견습 캐디까지 타게 되면 여섯 명이 그 카트를 탑니다. 자, 그런데 뭐 10만 원 그 이상 되는 카트비는 너무 가혹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저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골프 카트 대수는 3만 5천 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1만 5천 대 정도가 그 정도의 카트가 10년 이상 노후된 카트라고 하죠. 가까운 일본은 수명이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를 카트의 수명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카트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는 것도 뭐 넘는 거고 어떤 골프장 같은 지방의 어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15년 된 그런 카트가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현재 카트 가격을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2천만 원이라고 약 2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자, 하루에 한 번 뭐 어떤 날은 뭐 두 번 혹은 완전 하절기 그 여름에 야간 나이트까지 하게 되면 세 번을 운행할 수가 있겠죠, 카트가. 자, 한 팀당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10년 이상을 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0년 이상 카트를 계속 운행했다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일까요? 뭐 계산하다가 짜증이 나서 저는 계산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200번을 조금 넘게 뛰면, 돌리면 구입한 가격, 즉 본전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순수익, 순익이 되는 거죠. 2년에 한 번 배터리를 가는 것, 그 경비, 그 다음에 충전할 때 들어가는 뭐 그 정도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별다른 노력 없이 그냥 10년 이상을, 15년을 날로 아주 뭐 잘 알차게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이렇게 절묘하고 신박하고 기가 막힌 운수업이 또 있습니까? 아, 정말 저도 이 운수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골프장들이 역대급 가장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죠. 골프장 영업이 좀 어려울 때도 있었으니까 이제 호황을 누리는 것 환영합니다. 예, 골퍼들이 더 늘어나서 골프장들이 그렇게 호황을 이뤄야 또 우리들한테 그런 혜택이 있을 거라고 믿었었죠. 그런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호황일 때 더 호황을 누리자는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뭐 왕창 땡겨놔야 된다라는 그런 심보. 그래서 그린피, 카트비, 식사비 올릴 수 있는 만큼 꽉꽉 올려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골퍼에게 전이하는 우리 골퍼에게 떠넘기는 그런 심보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카트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면 적당할까요? 저는 지금 카트비의 반값? 뭐 4만원? 5만원?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것만으로도 골프장이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을 텐데 자, 언젠가 골프 카트비가 15만원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지금 5월에 나와 있는 그 티타임들 가격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미 아마 놀라셨을 거고요.
평일 이제 20만 원 이상은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20몇만 원, 그 다음에 주말 뭐 30만 원 이상도 이제 그냥 평범한 가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 그 가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심정적으로는 거의 두 배 정도가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소 사치스러웠던 골프가 약간 대중화가 되는 듯 하더니 그 대중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사치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당분간은 좀 덜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골프를 좀 괘씸해서라도 조금 덜 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